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정말, 정말, 네네. 정말 설렙니다. 아이유 씨! 아, 여기 지금 네이버 안녕하세요. 나우 방송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보고 네. 있어요? 아니요. 아, 진짜.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생방송, 생방송. 아, 와, 생방송. 생방송. 지금 내가 이거 네네. 누구랑 통화하는지를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여러 사람 자기들끼리래요. 팬들끼리 지금 뭐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막 추측이 올라가는데 내가 네네. 아이유랑 통화를 할줄 몰랐던 거지. 뭐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힌트 아예 안 주고 내가 아. 존경하면서도 후배지만 정말 나는 저 롤모델이 남자 아이유예요. 아이고, 무슨 전 롤모델이 남자 아이유입니다. 말씀이세요? 아유, 참. 선배님도 참. 아, 아무튼 너무, 아, 지금 네. 바빠요? 아니, 지금 안 괜찮아요? 바쁩니다. 네. 아, 진짜, 네. 진짜,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너무 서운한 게, 아이유 씨 나오니까 이렇게 대화창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지금, 지금 여기 아이유 씨 팬들이 들어와 계신 건지, 어머나, 어머나. 아유, 야, 근데 제가 인사를 한번 그래도 해주세요, 여기. 정식으로. 네. 네이버 나우 청취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이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자, 아이유 씨는 네이버 나우 안 했나요? 네,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예. 네. 첫날이신 거예요? 오늘, 저도 두 번째 해보는데, 딴 방송 아, 때문에, 아, 네네. 나쁘지 않아요. 아유, 오늘 그 선공개 곡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또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문자를 야! 주시고 해가지고, 아니, 너무 네. 기뻤어요. 아니, 어떻게 들었어요? 너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정말 너무 반가운 곡이었어요. 아, 이게 어떤 울림 같은 면에서? 계절에 네네. 이렇게 정통 발라드를 아, 기다리는 네. 분들이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요즘에 아시겠지만 의외로 그 정통 발라드들이 잘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아, 좀. 그래서 이걸 딱 듣는데 그런 갈증이 딱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고 아이유의 갈증을 또 가사도 해결해 줄수 있는 이게 곡이었구나. 내 목이 많이 말랐었어요. 갈증이 해소됐고 네.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래. 윤종신 선배님 곡인 거죠? 맞아요. 가사도 종신형이 썼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별이라는 건 네. 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잖아요. 뭔가 그쵸, 다를 수 여자는 있죠. 이별을 할 때까지가 가장 힘든 것 같고, 남자는 이별할 때까지, 이별 순간은 되게 쉽게 어떻게 보면 좀,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후, 한달 후부터 후폭풍. 후폭풍이 막 오는, 아, 진짜 그런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모든 남자를 제가 대변할 순 없지만, 이건 네네. 종신형하고도 뭐좀 공감이 갔던? 아, 그래서 그런 남자는 보통 후폭풍을. 후회를 많이 하죠, 남자들은. 그래서, 뻔한 남자, 뻔한 사랑을 하는 또 뻔한 남자. 아니, 근데 정말 가사가 예. 네. 정말 좋던데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붙잡지 아, 않는, 서로 붙잡지 않는, 섭섭하지 않는 섭섭하지 거. 않아. 아. 그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는 거짓말이었을까, 그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누구 정말. 하나는 거짓이었을까, 야, 왜. 이거 아이유가 불러도 정말, 아니, 아이유 부르면 또 제곡이 묻히니까. 아이, 근데, 근데 제가 들으면서 예. 또 정말 놀랐던 게, 예. 물론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폭발적인 고음이,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 진짜 예전에 그때 집사부에서 내가 그 이승철 선배 거 네버엔딩 불렀을 때도 그때 한번 문자 주지 않았어요? 아니, 고음 잘 올라간다고. 어떻게, 저 고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 들으면서 막 희열이 막 느껴졌었거든요. 아니, 나중에 아이유 씨 저기 고음 필요한 저기 남자 가수 보컬 있으면 저기 난 피처링 저기 시간 많아요. 아유, 저야 너무 좋죠. 아유, 아니,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니, 도대체 아이유랑 어떻게 친하냐 궁금한데, 제가 이건 우리 청취자, 우리 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아이유 씨가 정말, 정말 제가 감사하는 게, 그 군대 때,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의리로 도와준 게 있는데요. 정말 말 한마디에, 한달음에, 그렇게 사실 그때 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대 공연에 와서,
한 5곡, 6곡 해주고 하지 않았어요? 무반주로도 잠깐 불러주고 뭐. 맞아요, 맞아요. 공연을 했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내가 언젠가 한번 꼭 네. 갚고 싶다. 기회를 달라. 그 기회를 아니, 드릴까요? 기회 주면 좋죠. 아니, 뭐, 진짜로. 뭐, 제가 뭐 아니, 도와드릴 거 있어요? 저요? 제가 요새 예. 편하게, 혹시 편하게. 아시는지 아니,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돈도 요새 빌려주세요. 돈도, 아이유가 나보다 돈은 많겠지만, 돈도 아니 그냥 말이 나와가지고 그냥 빌려주세요. 예. 저도 그냥 편하게 이제 던져보는 건데요. 어, 야, 이거 제가 생방에 던지면 이제 요새 주사 삼지도 못하는데, 나는. 한번 던져보세요. 제가 예. 요즘에 뭐그 활동을 따로 하고 있진 않고요. 예. 그 팔레트라고 어, 그거, 잠깐만, 유튜브. 팔레트라고 맞아요. 유튜브에서 아 근데 또 여기서 말해도 되는 건가요? 어, 그럼요, 여기는 괜찮죠. 예 유튜브 채널에서 팔레트라고 유희열 선배님의 스케치북처럼 그런 뭐랄까 그 유사 아니, 잠깐만,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는 UUL 스케치북은 공중파잖아. 네 공중파를 노리고 있는 거구나. 아, 역시, 아니요 아이유, 제가 그런 큰 야망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분들 예. 그냥 음악을 이렇게 편하게 또 와서 그거, 들려드리고 로꽃이 나간 네거저 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진짜 보셨어요? 어, 그거 나가서, 그냥 편하게 노래 부르고 나중에 아이유 씨랑 듀엣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그걸 오, 어, 보셨어요? 그럼요. 아, 너무 난 저기 세상에. 롤모델이라니까, 아이유가. 진짜. 거기를 예.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어,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네. 어차피 신곡도 나왔는데, 네네. 어, 그러면은, 아이유의 팔레트에서 한번 뭉쳐볼까요? 정말로 그려주시면 저희 너무 어, 좋죠. 지금 잠깐만, 여기 지금 팬분들도 지금 네. 무조건 지금 나가라. 정말, 어, 정말. 제발 나가달라. 아니, 지금 유희열의 네. 스케치북은 못 나가니까 그러면 아이유 팔레트를 가야 되겠다. 오세요, 오세요. 야, 여기 어,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 좋은 라이브 환경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라이브 밴드도 또 있잖아요. 어휴, 진짜 보셨나 어, 보다. 거기 맞아요, 젊은 밴드들이 맞아요. 있던데. 저희 요즘 밴드 팔레트 하우스 밴드도 예. 있고요. 오시기만 하면은 저 이거 저희가 뻔한 남자는 현 16인조 괜찮아요? 16인조? 어, 아, 현은 저 그거 컴퓨터에 담아갈게요. 현은 컴퓨터에 그 담아갈게. 프로툴로 그럼 현을 프로툴로. 어.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다른 악기들은 예. 최선의 그 음질로 아, 오케이, 오케이. 담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네이버 나오 지금 생방송입니다. 어, 여기는 이거 물을 수 없고요. 지금 정격. 정말로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 중에 아이유 팔레트. 출연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정말 와 좋다. 너무 섭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이 기회에 또 한번 아이유 네네. 씨와 한번 또 음악으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좀 됐으면 좋겠네요. 선배님께서 나와주시면 정말 저희 예. 너무 감사하게 덥석 울겠습니다. 네. 덥석 물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네.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이제 네. 2020년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좀 힘들고 참 그렇게 맞아요. 흘러갔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 한번 힘내라고 응원의 한 말씀 한번 부탁드려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유독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뭔가 좀 답답함과 좀 힘듦이 컸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다 내년에는 우리 올해보다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네.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내년엔 더 좋은 한 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승기 선배님의 신곡 뻔한 남자 많은 사랑 해주시면 아. 믿고 팔레트에서 팔레트, 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지금 구독 누르세요, 지금. 팔레트에서 좋은 라이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씨. 네, 파이팅! 그러면 저기 조만간 또 팔레트에서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